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지하에 사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좀 기분이 들떠 있어요. 왜 들떠 있는지는 뭔가 이 박스를 보면 느껴지시죠? 제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기청정기, 청소기 플렉스에,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맥북 프로 플렉스에, 이렇게 플렉스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선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박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기가 막힌 제품 들고 왔으니까 같이 빨리 열어봅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건축 설계하실 때는 60도 칼날이 아니라 이런 30도 칼날을 쓴다라는 거. 이 30도 칼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개봉 닥두요. 이건 뒤로 놓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한번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우. 폰이라고 딱 돼 있고, 여기에 딱 설명서. 오, 스티커도 있어요. 브랜드의 스티커도 있습니다. 우와. 대박. 여러분, 폰이라는 브랜드의 PA360이라는 모델입니다. 들어있는 건 아주 정말 간소하네요. 정말 뭔가 미니멀이에요, 미니멀.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 제 삶은 미니멀이 아니지만. 세 가지 색상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하얀색과 핑크색, 그리고 카키색이 있는데, 또 저는 카키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좀 어울리나요? 자, 이 어댑터를 연결하기 전에, 한번 이 안에 필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우. 이게, 금속의 느낌이어서 이게 느낌이 되게 시원하고 되게 모던해요. 철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니, 로고 이렇게 빛나는 거 보여요? 와우.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에는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저 같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터를 보시면 360도죠. PA360이라는 이름에 맞게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 필터와 그리고 H13 등급의 헤파 필터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쪽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좋은데? 공기청정기는 터치 방식으로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치 버튼은 풍량을 조절해 주는데요. 총 5단계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풍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자동 모드. 오토 모드에서는 공기 오염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나쁨 단계에선 빨간색, 그리고 보통에서는 노란색, 좋음에서는 초록색, 매우 좋음에서는 하얀색. 지금은 매우 좋은가 봐요.
이 제품은 누나 신혼집에 선물로 주려고요. 하나를 주면 둘이 온다. 엄마 이거 미리 투자하는 거야. 오, 예. 원목 식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나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이제 들어. 아, 이거 제 선물입니다. 와, 와 진짜? 와 대박. 열심히 하고 있네. 미성경기 투자입니다. 그만. 저 몰딩이랑 색깔 똑같은 것이라. 색깔이 아주 그냥 잘 맞췄습니다. 네, 오늘 성공. 누나 어때? 잘 쓸게요. 조금만.